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빠라는 거죠? 딸이시고. 아빠 나 진짜 모르겠어? 엄마. 아니 저기 이름이 뭐예요? 김혜정. 나이는요? 25이잖아! 아직도 내가 아빠 엄마 딸인 거 모르겠어? 띵절. 오늘의 주인공 혜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이 바닷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5살 때였나? 그녀는 어렸을 적 한 해변가에서 우연히 주운 이 시계로. 김혜자 받아라! 하지 마! 오빠! 원하는 순간에 늘 시간을 되돌리곤 했는데. 뭐지? 아침에 5분 더 자기 위해 쪽지 시험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었죠. 혜자가 시간을 되돌릴 때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랐는데. 야! 유반장 누구야? 혜자야. 되돌린 만큼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는 것. 시간을 돌린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습니다. 중학생 같은데? 애가 많이 성숙하네. 시간을 되돌린 부작용으로 인해 너무 빠르게 성장한 그녀는 위험점을 깨닫고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리지 않기로 다짐하는데요. 난 더 이상 시계의 힘을 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 김혜자 어디 가냐? 아 왜? 야 예약해야. 그 목소리 예쁜 동생? 어디 가? 조용히 해라. 왜? 깜짝하고 있어. TBC 장원주 아나운서 목소리 닮았는데. 나 장원주 아나운서가 이상형인데. 장원주 아나운서가 이상형인데. 문득 오빠의 친구에게서 들은 이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소름이 끼들 아이씨. 너무나도 뜬금없이 아나운서가 되고자 했지만 뭐 먹고 살래 혜자야. 현실은 그저 방구석 백수 인생. 혜자야! 김혜자야! 아 왜! 그때 그녀를 애타게 부르는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누구? 혜자의 오빠 영수. 야 불 좀 켜. 갑자기 미세하게 어두워졌네. 아, 혜자야! 김혜자! 아, 왜 또? 너 오늘 시간 좀 있냐? 왜? 뭔데? 시간 있으면 네 얼굴 좀 어떻게 좀 해봐봐.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지. 혜자에겐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오빠 놈이 있었죠. 아, 오늘 저녁은 뭐래 먹나?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냐. 어머니, 그럼 제가 가서 삼겹살을 좀 사올까요? 수제비나 해먹을까? 삼겹살. 삼겹살 어때요? 그래, 삼겹살 이 엄마 팔아서 사먹어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 삼겹살 소리 꺼내긴 말이야. 고기 한잔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러블리 방구석 백수 그 자체였습니다. 국이 싱거워? 간이 약해? 삼겹살도 안 사주면서 울지도 못하고. 시골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 엄마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아빠. 아, 아나운서 할 거예요 우리 혜자. 비록 남부러운 금수저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늘 자식들의 꿈을 응원해 주었는데요. 그것만 내보면 참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동네 자랑이지. 오늘은 혜자가 다니는 대학에 방송반 모임이 있는 날. 오랜만에 선후배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혜자의 후배였던 그녀는 현재는 아나운서가 되어 그야말로 승승장구 잘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TBC 아나운서라니. 그에 반해 혜자는 방구석 백수로 활발한 활동 중에 있었기에 그녀를 보자마자 입이 대빨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방송국 출신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권장호 선배 한국 들어오셨던데. 그러다 문득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 남자의 이름. 오늘 모임 얘기 안 했어?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안 된대요. 대신에 다음 주 강화된 디데이 들리신다던데요. 선배도 오실 거죠? 예전에 선배가 장호 선배 좋아한다는 소문. 바로 혜자가 짝사랑했던 선배였죠. 장호 선배 좋아한 애들이 뭐 한둘이었나. 고백까지 하셨다고 하던데 애들이. 종군 기자 된다고 그러는 게 내 고백을 거절하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 뉴스 앵커가 갑자기 종군 기자라니? 사실 거절할 이유가 너무 충분했지. 너 그 고백의 일말의 책임이 너한테도 있는 거 알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혜자. 혜자는 선배에게 고백하기 위해 술을 한 바구지나 퍼마시고 꽈라가 된 채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아니 이게 뭐야. 히드라도 이 정도로 안 뿜겠다. 보고 싶지 그 선배. 더듬 말고 그냥 딱 한 번. 야 됐어. 그 선배 너 다시 보면 너 그때 토한 기억밖에 안 나걸? 맞아. 가지 말자. 내가 못 낯짝으로 가. 낯짝도 얼마나 두꺼운지 바로 갑니다. 잘 지냈어? 끝내 몇 년 만에 선배를 만난 혜자. 근데 이준호 아니야?
그런데 웬 낯선 남자가 함께 나타났는데요. 이준하라고. 아, 얘 알아. 이미 유명하더만 방송판에서 그냥 응시만 하면 안와서 뽑아주겠다는 방송국이 줄 섰다며? 아, 근데 기자인데 나 따라서. 잘생긴 얼굴로 이름 꽤나 날리고 있던 준하. 그리고 얘는 내 기수 후배 김혜자. 얘도 아나운서 지망. 그는 기자 지망생이었죠. 합격하면 연락주고.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집으로 갈 시간. 아 저기. 그런데 갑자기 준하가 혜자에게 다가와 오지랖을 떨기 시작합니다.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진실을 전하고. 그럼 기자도 할 수 있는 건데. 기자는. 기자는 아무래도 폼이 안 난다. 혹시 현장은 나가본 적 있어요? 그거를 지금 왜 물으시는 거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내가 지금 그쪽한테 그거를 대답하고 그래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나한테 대답할 의무는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한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나운서가 되겠다면서 별다른 노력도 열정도 보이지 않는 그녀가 답답해 보였던 걸까요? 워낙 권장호 선배님이 아끼는 후배라고 하시길래. 그의 오지랖에 혜자는 황당하게 그지없었지만 딱히 틀린 말도 아니라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던 혜자. 다음날 거기 방송방 모임 가니까 다 잘된 것들밖에 없디? 그걸 거기 가야 알아. 거기 안 가도 너보다 잘난 것들 세상 천지야. 딸이 안쓰러웠는지 엄마는 그런 그녀에게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건네주었죠. 못난 놈이라도 잘난 것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나 여기 살아있다, 나보고 다른 못난 놈들 힘내라 이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잘난 거는 타고나야 되지만 잘 사는 거는 네 할 나름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미용실을 찾아온 동네 주민. 오늘 데모하는데 미용실에서도 대표를 한 명은 나와야지. 아이 그 저기 우리 주말에 손님 몰리는데. 내가 갈게. 우리야 혜자가 나오면 더 좋지. 할 일도 없겠다. 혜자는 자신이 대신 요양시설 반대 시위에 나가게 됩니다. 요양원 건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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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청 터져라 열심히 외치다가. 어? 준하? 뭐야? 여기 왜 왔대? 취재야? 연습하러 온 건가? 죄송한데 여기 이쪽 이렇게 잠깐만 여기 이렇게 죄송. 아! 숨어보려다 딱 들켜버리고 마는데요. 취재하러 왔으면 취재하세요. 민망함 때문이었을까? 왜요? 이런 거는 그쪽이 말한 현장이랑은 거리가 좀 먼 건가? 아니면 지난번 팩트 폭행에 대한 복수였을까? 근데요 이 할머니들요? 집값 떨어지는 게 내 몸 아픈 거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라서. 혜자는 괜시리 그에게 따따붙다 시비를 조지기 시작했죠. 밥 먹었니? 먹고 왔어요 할머니. 준하는 그냥 자기 할머니를 보러 온 건데 말이에요. 우리 손주라우 이준하. 저런. 정부는 집값 하락 대책을 마련하라. 엄마 왜 그렇게 웃는데? 요양원 건설 반대한다. 친구 상은이가 알바를 하는 편의점을 가는데. 아 어떻게 거기서 딱 맞추냐. 계산하고 드셔야 돼. 아니 여기 또 왜 있어? 여기 원래 오후 알바가 상은이라는 친구 명언에 갑자기 펑크 냈어요. 뭐. 계산할게요. 그 현장 나가봤냐 어집지 않게 충고한 거 사과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로맨틱하다. 냄새인데 너한테 뭐라 그런 것도 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데 로맨틱이 웬일이야. 야 무슨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입꼬리는 하늘로 승천한 상태. 그 말은 상은이 말이 맞아. 진짜 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뭐 그냥 안 보면 그만일 텐데. 사과를 하고 대신 커피도 사주잖아. 되도 않는 애미 부여하며 거의 뭐 결혼 계획까지 세울 작정인 걸 보니 그녀는 파워 N임이 확실했습니다. 뭔가 했지? 왜냐면 저도 N이거든요. 딱 봐도 MFP. 아, 네 선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다음날 혜자는 오랜만에 아는 선배로부터 더빙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아예 통으로 갈아야 되겠는데. 이거 다 갈면 돈이 얼만데. 이 집에 돈 쓰는 사람 있어도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집안에 돈 나갈 일도 생겼겠다. 혜자는 기쁜 마음으로 밖을 나서는데. 선배 이런 데도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 그곳은 알고 보니 성인 영화 더빙 작업실이었죠. 너 알아보니까 아나운서 지원한다 그러더니 원서 한 군데도 안 냈다면서. 너 그럼 뭘로 돈 벌 생각인데? 충격을 받은 혜자는 자신이 이런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에 곧장 그곳을 뛰쳐나왔지만. 어정쩡한 안내멘트 녹음 알바보다 이게 금액은 더 좋다 너? 이내 방구석 백수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요상야릇한 기괴한 소리를 내며 더빙을 시작한 혜자. 좀 더 자연스럽게 안 되나?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면. 있어요? 저 완전 쓰레기였어요. 저 경험 완전 많아요. 꼴에 자존심은 있었는지 팩폭의 화가 잔뜩 났네요. 짜잔. 어머,
돈이야? 너 일했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돈을 벌어 부모님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죠. 그래도 도저히 맨정신에 이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혜자는 자주 가던 동네 우동집으로 향했는데 어? 그 기자지망생? 그곳에 준아가 나타납니다.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랑 같은 그지였네. 근데 이상하다. 그지는 원래 그지끼리 알아보는데. 내가 더더 그지라서 몰라봤나 보네. 그지도 급이 있으니. 우연히 마주한 그들은 대화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누가 더 불행한지 불행 배틀을 벌이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여기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휘었잖아요. 갈 너무 오래 잡아서. 우리 할머니는 지문이 안 찍혀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 엄마 얘기한테 할머니 꾸건 그거 너무 치사하다. 그럼 어떡해요. 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 도망가고 아빠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인간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더더욱 가정사가 좋지 않았던 준아. 나는 뭘 해야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근데 또 이걸 버릴 용기는 없는 거야. 후회해요? 네! 아나운서 되겠다고 한 거 후회해요. 시간 돌려서 막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시간을 돌리면? 정말로 돌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은데요? 할머니한테는 안 가요. 다시는 나 같은 놈 떠맡아서 지옥같이 살기는 안 할 거예요. 꽤나 잘 나가고 잘 살 것만 같았던 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있자니 혜자는 눈물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죠. 너무 애틋해. 그리고 그녀는 마음먹습니다. 좋아. 내가 특별히 큰맘 없고 너에게만 내 기회를 줄게. 오랫동안 봉인해왔던 시계를 봉인해제시켜 그의 시간을 되돌려주기로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진짠데? 진짜 원해요? 한번 해봐요. 진짜 너 나중에 딴 말 하기 없기다. 다음날 방 안에서 눈을 뜬 혜자. 엄마! 너 아나운서 된다는 년이 술 처먹고 그 머리는 깨져서 다니고. 그런데 뚝배기가 깨져 있질 않나. 어머 이거 뭐야? 지난밤 일이 도통 기억나질 않았습니다. 똥차를 뭐하러 맨날 닦아? 네가 성공해서 차 바꿔준다며. 그때까진 타야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이야 변했네. 변했어. 애인 생기더니. 뭔 소리야? 그리고 아빠에게서 얘기를 듣다가 겨우 지난밤 일들이 생각나는데요. 지가 그런 것도 아닌데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더라. 그래서? 다시 애인 못 볼까봐 걱정되냐? 누가 애인이야? 한편 그 사이 알바를 하고 있는 준아. 그는 혜자가 떨어뜨린 시계를 꼭 붙들며 뭇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 그날 저녁 혜자는 길을 지나다 우연히 준아의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밥 먹고 가. 밥 안 먹었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준아네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할머니. 때마침 타이밍 잘도 맞춰 나타난 준아. 아우 조신하기도 하네. 그들 사이에 뭇한 기류가 계속해서 흘렀는데요. 머린 괜찮아요? 식사를 마치고 혜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나온 둘. 고마웠어요. 날 위해서 시간을 돌려준다고 했던 건. 그들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난 뭔가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인지 자꾸만 뭐든 제대로만 하려고 해요. 사랑이 부족하네. 나는 내가 막 싫진 않아요. 뭐 물론 별로인 구석도 많은데 꽤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미친년. 그러다 준아가 혜자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여기가 아마 이 동네에서 가장 멀리 보일걸? 아 시원하다. 그렇게 나름 설레이는 짧은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혜자. 나 네 오빠야. 너 무슨 일 있어? 뭔데? 얘기해봐. 그런데 웬일인지 영수가 오빠인 척 폼을 오지게 잡기 시작했는데요. 아나운서 그만뒀어. 엄마도 아셔? 아니. 고민 상담까지 해주며 위로를 해주는 영수. 엄마가 상심이 크시겠네. 너 아나운서 되는 게 엄마 유일한 꿈이었잖아.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냐. 뭘 잘못 먹었나 싶었지만 내가 오빠한테 위로를 다 받네. 엄마한테 맞을 거 생각하면 불쌍하지. 엄마! 역시나. 혜자 아나운서 그만뒀대! 결국 영수 덕에 발칵 뒤집혀진 집안. 뭐를 그만둬? 나 다른 거 할 거야. 그 얘처럼 백수한단 말 아니야. 그래서 뭐 할 건데 너? 생각 중. 생각 중?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생각 중이야? 어? 아니, 놀아. 아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죠. 간신히 아빠와 함께 방 안으로 피신한 혜자. 미안해.
그래 우리 딸은 아빠가 봐도 아나운서는 아니었어. 그래도 아빠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혜자한테 뭐라고 하지마. 다음날 눈을 뜬 혜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하는데 곱게 차려져 있는 따뜻한 한상 차림. 혜자는 엄마에게 그저 미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 미용이나 정식으로 배워볼까? 뭐? 너 까불지 말고 다시는 여기 미용실에 나오지도 마. 엄마의 등살에 밀렸지만 프로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설거지뿐. 그녀는 준한의 할머니가 준 반찬통을 갖다 주러 준한에로 향했죠. 그런데 웬 못 보던 아저씨가 있습니다. 누구시오? 준아 친구인데요. 근데? 반찬통 전해주려. 누구지? 싶었지만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 갑자기 어딘가로 황급히 달려가는 엄마와 오빠. 아빠! 아빠 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트럭에 받쳤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버린 아빠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죠. 아마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던데.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야만 한다고요. 혜자는 준하를 찾아가 황급히 시계를 찾아왔고 수년간 숨겨왔던 시계의 힘을 사용하고 말았는데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아빠! 하지만 출근을 하는 아빠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인 상황. 그녀는 사고를 막지 못하자 또다시 시계를 돌렸고 아빠! 어! 아빠! 돌리고 또 돌리고 아빠! 수십 번을 돌려보지만 도저히 아빠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절망에 빠진 채 눈물을 머금다가 준하를 마주한 혜자. 무슨 일 있는 거야? 너라면 어떻게 할래? 꼭 구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구할 수가 없어. 그래도 구해야지. 몇억 번을 시도해서라도 구할 거야. 나 그 소리가 듣고 싶었었나 봐. 혜자는 준하의 응원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하고 시계를 또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시간을 돌린 끝에 혜자는 결국 아빠의 사고를 막는데 성공해내는데요. 살아있는 아빠를 보자 눈물이 터져버린 혜자. 아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죠. 아빠도 아니고 왜 그래? 아빠가 다리를 절뚝거리질 않나. 왜 분위기가 왜 이래?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가족들. 그녀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시간을 돌린 끝에 결국 그 부작용으로 노인이 되어버린 혜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빠라는 거죠? 딸이시고. 그녀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고. 아빠 나 진짜 모르겠어? 엄마 이름이 뭐예요? 김혜자. 나이는요? 25살이잖아! 가족들 또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 시계! 다시 안 쓰기로 했는데 아빠 죽는 줄 어떻게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다시 시계를 돌려보려 하지만 안 돼 멈추면 안 돼 뭐. 시계는 이미 고장나 멈춰버리고 말았죠.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어떡해. 아빠를 구하려다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놓쳐버린 혜자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 또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혜자야 문 좀 열어봐. 이후 혜자는 방 안에만 틀어박힌 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어머니 혜자 없어요? 친구들조차 만나지 않았는데요. 현주랑 상은이 왔었어. 그냥 여행 갔다 그래. 당연히 준하 또한 더 이상 혜자를 만날 수가 없었죠. 안 왔었는데? 독일 갔다는 것 같은데 거기 뭐 놀러 갔대지 않아? 아, 얘기라도 하고 가지.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혜자에게 조금은 서운한 준하.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니 누군가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빠. 너 애들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준하 왔니? 딱 봐도 눈치채셨겠지만 그는 아주 세상 쓸모없는 나 몰래 왔던 거야 계속? 망나니 그 잡채 아빠였는데요. 나가라고! 새끼가 이게! 그동안 할머니한테서 뺏어간 거 다 절도죄로 고소하기 전에 꺼져요. 직계 가족 간의 절도는 절도가 아니에요. 준하야 그럼 너도 뺏어.
화가 난 준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밖을 나섰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경찰관이 들이닥쳤죠. 여기 폭행 신고가 들어와서요. 어? 예? 아빠를 신고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까지 저질러버린 준하. 절대 저 인간 빼줄 생각 없으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알아.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어딘가에 다녀온 할머니. 어디 갔다? 답답해서 마실전 갔다 왔어. 할머니가 미안해. 에휴, 미안한 것도 많네. 나 다녀올게. 준하는 별일 없다는 듯 출근을 한 뒤 퇴근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할머니는 방 안에서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온 희원. 어떻게 모실라고? 희원은 평소 준하와 가깝게 지내던 형이었는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형. 있어. 그리고 이내 아빠가 장례식장에 찾아왔죠.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이준하 씨, 나 이준하 씨가 꾸민 얘기예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데. 아 맞다니까, 저 새끼가 그런 새끼야. 진짜 좋아하는 이 새끼도 내가 무겁대로 고소할까 이 새끼. 아유. 며칠 내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혜자는 모두가 잠든 시간 몰래 밖을 빠져나와 준하와 함께 갔던 아지트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오빠, 미안해.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혜자는 너도 수고했어 그동안. 끔찍한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는데요. 가자. 고장나버린 시계를 던져버리고 난간으로 발을 올리려던 그때 저런 신발이 벗겨지며 준하의 뚝배기를 강타해버리고 말았죠. 할머니, 그런다고 안 죽어요. 그냥 골반이 나가든 척추가 나가든 평생 누워계실 거고 가족들은 그런 할머니 똥 오줌 평생 받아내며 고생만 더할 거예요. 사세요, 그냥. 사시는 날까지 사시는 게 가족들 편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에서 실패한 혜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 편지 엄마가 본 거 아니야? 마지막 할 말을 남겼던 편지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럼 편지가 어딜 갔던 거야?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일어났니? 손목이 쿡쿡 쑤시는 게 진짜 미용실 문 닫아 걸고 목욕탕에 나가서 뜨끈한 물에 몸이나 지졌으면 좋겠다. 너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잖아. 듣고 있어? 그녀는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문 앞에다가 밥 놔뒀어. 또 안 먹었어? 난 뜨거운 밥 말고 한밥 막 퍼먹는 게 좋단 말이야. 요란스럽게 굴지 말고 밥 좀 먹자. 안 그래도 나 폭발 직전이야. 그녀가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죠. 문 뜯자. 쉽지, 쉬워. 근데 지금 문이 안 열려서 못 나오는 거지. 평생 남의 마음이라고는 헤아려 본 적이 없지 아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또다시 혼자 밖을 나선 혜자는 자주 가던 우동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준하를 마주하고 맙니다. 당연히 그녀를 알아볼 리 없던 준하. 넌 뭔 일인데? 뭔 일이길래 술만 마시는데 뭔 일이든 네가 나만큼 괴롭겠냐? 준하가 혜자를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딱 죽고 싶던 사람 죽지도 못하게 해놓고 너 왜 죽을 상을 하고 앉았냐고. 혜자 또한 준하가 그동안 겪었던 슬픔을 알 리가 없었는데요. 네가 뭔데? 뭐가 힘든데? 다음날 눈앞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만두를 보자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너 왜 만두 안 먹어? 너 환장하는 거잖아 저거! 너 김치만두만 주면 평생 그냥 갇혀있겠다 그러는데 왜 안 먹느냐고 왜! 생각 없어. 너 지금 며칠째 먹을 거 입에 안 댔는지 알기나 해?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죽어버리지.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궁금하긴 했었어. 매번 여기 오는 할머니들 보면서 저 할머니들은 젊었을 때 어떻게 생겼었을까? 그리고 나는 늙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혜자는 다시 결심합니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를 가족들에게 평생 포기할 수는 없다. 가족에게 짐이 될 바엔 홀로 떠나버리겠다고요. 표를 끊고 정처 없이 석세를 떠나려 하는데 내 가방!
늙어서 그런 건지 가방을 또 잃어버리고 맙니다. 요만한 게 손가락에 이렇게 드는 거. 결국 경찰서를 찾아간 혜자. 저희가 찾게 되면은 집으로 바로 연락드립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저 댁이 어디세요? 기껏 가출해서 나왔더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소 좀 불러주세요. 없습니다. 예? 없다고요 집. 할머니 제가 지문 한 번만. 아이고 미 아이고. 절대 그럴 수 없던 혜자는 정훈 혼란을 틈타 호다닥 도망쳐 버리지만 돈이 없던 탓에 아무도 그녀를 태워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돈이 없는데요. 어디 가시게요? 저 돈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주 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나 차를 얻어 타게 되죠.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셨으면은 딱 어르신 연세셨을 텐데. 기사님 어머님 연세가? 7학년 5반이라고. 7학년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5년 전에. 5년 전? 그렇다면 제가 여든으로 보인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아이고, 아 유머러스 하신 것도 딱 우리 엄니 같으시네. 이게 유머로 들리십니까? 후달달. 기사님의 사연을 듣다가 어느덧 깜빡 잠들어버린 혜자. 눈을 떠보니 근데 왜 또 경찰서예요? 아니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아이 7학년 오빠. 아이. 야 어머니 고집 진짜 대단하시다. 인정! 감사합니다. 경찰이 이딴 식으로 힘을 속여도 되는 겁니까? 협조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가기 싫을 텐데 왜 그래요? 그런데 경찰서에 준아가 나타납니다. 경찰서에 웬일이래? 아빠에게 무고죄로 신고를 당해버린 준아. 아버지시라면서요? 할머니 지문 조회가 안 돼서 딱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아 진짜 지문 없다니까 그러시네. 저희 동네 사세요 그 할머니. 이분 알아요? 전혀 몰라요. 지난번에 포장마차에서 제 뒤통수 때리셨잖아요. 준아의 오지랖 덕에 혜자는 결국 강제복귀를 당해버리는데요. 어머 여긴 또 어디야? 아저씨, 아저씨 저희 할머니 좀 찾아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없어졌잖아. 이게 창피한 거. 염색했네? 너 내 반스 가져가! 저. 여름에 입으면 시원하고 편하단 말이야. 아, 근데 행운의 팬티라고. 뭔 행운? 이제 아무 효과 없는 거 증명됐네. 그리고 나 가방 잃어버려서 영영 사라졌어, 그 팬티. 집 나갔다 들어온 동생 보자마자 삥 뜯냐? 그래도 오빠 노릇 좀 해보려는 건지 영수는 혜자를 업고 집으로 함께 돌아왔죠. 아빠만 모르는 건 맞아? 어이구. 아니, 그거 걱정하는 애가 집을 나가? 너 집 나가면 엄마 아빠가 앞으로 신경 쓸 일 없겠다 하면서 다리 쭉 뻗고 잘 줄 알았어? 깔끔한 팩폭까지 웬열. 키만 덜 자란 줄 알았는데 머리도 덜 자라서. 그러니까 이런 중2병스러운 편지나 남기고 말이야 이런 거. 엄마가 가져온 거였어. 어쩐지 찾아도 없더라니. 저 어딜. 앞으로 오빠 말 안 들으면 이 편지는 엄마 아빠한테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야. 네 나. 너 가서 라면 좀 끓여와봐. 됐거든. 나 하루 종일 찾아도 피곤해. 그럼 그렇지. 야 나 노른자 터지면 안 먹는다. 노른자 말고 다른 거 터지기 싫으면 주는 대로 먹어라. 맞아, 알았어. 여기 지금 노른자 살리고 있어. 노른자 보이지? 맛있게라. 이후 혜자는 마음을 다잡고 방문을 나서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아빠, 엄마. 빨래나 밥이나 청소 같은 거 그런 건 제가 도울게요. 혜자가 용기를 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이 처음 보기 셀라. 그녀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준아는 그날의 기억을 떨렸죠. 아 일어났네. 요즘 자꾸 일찍 깨져. 잠도 안 오길래 겸사겸사. 다음날 혜자는 이제 더 이상 방 안에 숨지 않았고 가족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쳐다보는 아빠의 눈빛에 많은 생각이 담겨있는 듯 했고. 어지럽지는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는 혜자를 데리고 안경점을 찾아가는데요. 아빠 내가 낯설지. 그러나 아빠의 심경을 모를 리 없던 혜자는 옛날처럼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붙지도 않고 최대한 더 밝게 보이려 애썼죠. 나도 내가 낯설어. 근데 받아들이기로 했어. 나한테 소중한 걸 되찾기 위해선 겪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아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소중한 게 뭔데? 비밀. 혜자는 후회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 택시는 안 하지? 경비일 하잖아. 다리는 좀 닦고 하지. 괜찮아. 그러던 중 준아는 취직을 했는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결국 기자의 꿈을 이루기라도 한 것일까요? 나야. 그때 나타난 현주. 세산에 집에 좀 가보려고. 왜? 어차피 여행 갔는데 가봤자 뭐 할...
하루아침에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혜자가? 그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했고 미용실을 찾아가 몰래 염탐을 하기 시작했죠. 예, 영수야. 밥 먹어라. 그냥 밥 먹어라. 영수야, 영수야. 이거 그냥 확! 혜자는 가족들과 함께 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 내 안에 충혈 사상이 널 살렸다. 보기나 고맙다. 아이고, 그만 드래. 천천히 드세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약 드세요 꼭. 다음날 혜자는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앞에까지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는데요. 딸이에요? 에? 아니 사장님이 딸이냐고라. 아이고 아니에요. 저 이모예요 이모. 어쩐지 닮았더라. 아까 현주 왔다 갔더라. 너 뭐하는지 보러 온 것 같던데? 하긴 갑자기 여행 무슨 여행이야. 말도 안 되지. 아이고 그럼 네가 말되게 가서 설명을 해보든가.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용기를 내 친구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밝히기로 하죠. 아유 그게 아니고 이 밥통아. 넌 슬쩍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혜자 방으로 가보라고. 내가 지금 감금될 수도 있잖아. 야. 난 얘 뭔 사고치고 머리 밀려서 갇힌 줄 알고. 요. 근데 편하게들 좀 앉지? 그래도 다음날 혜자는 동네 길을 지나다 취직했나 봐. 멋지네. 또다시 준하를 마주하게 되는데 저기 미용실 집에 살아요. 행복 미용실. 안간 힘을 다해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김혜자에 대해서 묻고 싶을 거야. 그지?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고 저런 관심조차 주질 않았는데요. 저기 진짜 보호 좀 늙었다고 못 알아보나? 미용실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를 안 물어봐. 사귀지도 못할 거. 나 술주정으로 노래를 해 신나게.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다가 병원비 제법 나오겠네. 약값이 문제지. 내일부터 도시락 싸서 갈게. 먹는 거 줄인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시켜 먹어요. 도시락이나 찾아놔. 내가 쓸게. 아유 가뜩이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냥 좀 신경 안 쓰게 해주면 안 돼? 집안 상황이 꽤나 좋지 않음을 알게 되죠. 맨날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 주지 질리잖아. 그 집에서 노는 딸 뭐해. 이런 때 시켜 먹는 거지. 준하 또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나 홀로 역경을 견디고 있는데 응? 갑자기 웬 댕댕이 한 마리가 집 앞에서 탭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졸기탱.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 나이만큼 약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양식장 속의 연어들이 밥과 그리고 같은 양의 항생제를 매일같이 먹으며 작은 수조에서 살고 있었다. 연어들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약발로 사는 거였다. 엄마, 저녁에 연어 초밥 먹으면 안 돼? 이후 퇴근한 뒤 집으로 돌아온 아빠. 그런데 편식이라는 건지 멸치만 쏙 남겨왔는데요. 이거 먹어야 한다니까. 멸치가 뼈에 좋대잖아. 아빠 그 삔다리에도. 씻을게. 다리 빨리 나으라고 기껏 만들어 넣었건만. 혜자는 마트에 가서 멸치를 더 사버리고 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놈도 나한테 자꾸 혼자 잘 산데 내가 뭐하라. 에이? 침 한 사발이 내뱉는데 준하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혜자는 귀신의 홀리기라도 한 듯 준하의 뒤를 쫓아가는데 하루 종일 심심했겠네. 밥풀이와 똑 닮은 댕댕이. 댕댕이네? 아빠, 나 우리 밥풀이랑 똑같이 생긴 개 봤다? 어? 밥풀이? 잠깐 줄 풀어둔 사이에 집을 나가버렸어. 최근 여러 사건이 터져버린 사이 밥풀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혜자는 몇 주 됐나 봐. 그 댕댕이가 밥풀이임을 확신했는데요. 밥풀아. 다시 준하네 집을 몰래 찾아가 밥풀이와 재회를 하는데 너 밥풀이 맞구나. 저런, 처물리고 말아버리죠. 그래 이해해. 얼마나 서운했어. 최근 들어 챙겨주지 못해 서운했던 건지. 니게 내게를 어떻게 구분하냐? 너 걔를 알아? 아니면 어떡할래? 맞으면 어떡할래? 내가 아니다 우리 엄마 건다. 아니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건지. 갑자기 늙어서 사람도 몰라보는데 걔라고 오죽할까. 혜자는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도시락 싸주는 이쁜 딸 생각해서 멸치볶음은 남기지 말고 드세요. 오늘도 아빠에게 도시락을 싸준 뒤 또다시 준하늘을 찾아간 혜자. 언니가 외관은 이렇게 바뀌었어도 내부 인테리어는 똑같아. 밥풀이를 회유하다가 누구세요? 준하를 마주하고 마는데요. 저 개가 내 거야. 노경이가요? 밥풀이 할머니 집 계란 증거 있어요? 아니란 증거는 있나? 그거면 충분히 아니란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뭐가? 어머. 그는 혜자에게 굉장히 냉담했죠. 그래 알았으니까 노경아 안 돼. 쟤 내 말 잘 들어. 우리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 언니한테 오고 싶어? 지금은 가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버프리언 노경 아니고. 왜 바프리가 널 못 알아봤을까? 혜자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유레카를 발견하는데요. 가끔은 바프리랑 밖에서도 잤다. 그거네. 뭐? 넌 그때 항상 꽐라였지 싶다. 맞다. 바풀아 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거네. 바풀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술 냄새를 잔뜩 풍기는 혜자. 네가 나한테 안 와도 괜찮아. 근데 내가 그 언니였다는 건 꼭 기억해줘. 다 하신 거죠? 응. 결국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하죠. 하나 둘 셋 하면 부르는 거예요. 바풀아. 과연 바풀이의 선택은? 어떻게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넌 줄 알았어야지. 내가 우리 늙고 변해서도 넌 난 줄 알았어야지. 내가 널 못 찾으면 네가 날 찾았어야지. 바풀이에게 하는 말인지 준하에게 하는 말인지. 동네 주민인 줄 몰랐네요. 자주 와요. 시간을 돌리면? 그녀는 서운하기만한 감정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자. 괜찮아? 그러다가 알아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데 아빠가 기껏 싸준 멸치를 또다시 남겨오는데요. 아이고 정말 당신도 앵간해. 싸준 사람 생각해서 어거지로 먹든가 그게 싫으면 보지 않게 버리든가 그러지 그대로 이걸 갖고 오냐 이거를. 나 나갔다 올게. 무슨 마음인 건지 아빠는 직접 준하네 집으로 찾아갔고 밥풀이를 데려오게 되죠. 순순히 내줘. 우리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더라. 엄마! 밥풀이가! 밥풀이가! 하지만 밥풀이가 왜? 밥풀이가 고추가 있어. 뭐? 뭐야? 밥풀이가 아닌 거야? 너 절대 혜자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렇다면 입 다물고 있는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살려놔드릴게. 조건이 혜자네. 다음날 혜자는 오랜만에 준하네 할머니를 뵙고자 직접 반찬들을 만들어 준하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던 혜자는 방 안에 놓여있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고 어머 돌아가셨어 어떡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웬 남자 바로 준하네 아빠였죠. 그리고 곧이어 나타난 준하까지. 말로 할 때 내놔. 뭘? 아, 뭐긴 뭐야 보험금. 당신이 그걸 왜 쳤는데? 에이 새끼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혜자는 의도치 않게 준하의 모든 속사정을 엿듣게 됩니다. 우동집으로 향한 그대. 보기보다 정이 많은 스타일인가 봐. 전 언제 보셨다고. 혜자는 준하가 자신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전에도 이래저래 많이 봤는데. 행복 미용실이라고. 하나? 거기 왜 딸 하나 있었잖아. 콧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콧말이 옷도 이쁘장하게 생긴 딸 말이야. 있었죠. 이쁜지 모르겠지만. 뭐 임마? 네. 예쁘긴 한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구나. 아니 스타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안 풀리는 이유가 있지. 근데 할머니랑 혜자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그 혜자. 이모 할머니야. 아이고. 네. 그게 끝이야? 놀라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얘가 소시오패스인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늦었지만 축하해 취직한 거. 다음날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늦잠을 자 아빠의 도시락을 깜빡하게 된 혜자는 뒤늦게 아빠가 일하는 곳으로 향하는데. 아, 좀 섞여 있으면 그냥 아 실수했나 보다 하고 대기 알아서 분리수거하면 되잖아.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당신들 나눠 갖는 거 아니야? 뭐야, 아빠가 아파트 주민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 캥기지? 어? 말해봐, 어? 말해봐, 그냥. 당연히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던 혜자. 아, 할머니 누군데 나서요? 엄만데요. 이 사람이 이거 팔아서 집에 10원이라도 갖고 왔으면 내가 대신 수거 탈게. 아, 진짜. 진짜 뭐?
그녀는 너무나도 속상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엄마라고 그런 건지 못 봐야지, 그치? 든든했어. 여기 늘 계시던 그 삼촌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홍보관 가셨겠지. 홍보관이면 물건 팔고 막 사기치고 그런 데 아니야. 홍보관이 노치원이래. 노인들 유치원. 응? 그러다 혜선은 문득 동네 노인들이 이용한다는 한 홍보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르신도 한번 가보세요. 재밌대요. 난 됐어요. 그래도 어르신이 그렇게라도 어딜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하러 올 시간이 있지. 진짜 숨이 콱콱 막혀. 사람들의 가시박힌 말들에 깊은 고민에 빠진 혜자는 이내 그 홍보관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하는데요. 할머니는 안 타요? 아니 괜찮아요. 처음에 다 그래요. 부끄러움이 되게 많으시네. 타실 거면은 할머니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안 타실 거면은 두 개. 하나, 둘, 셋. 쭈뼛쭈뼛 들어선 노인들 가득한 홍보관. 어디 가세요? 아 이제부터 시작인데.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죠. 평양 누님들 안녕하세요. 현재 홍보관의 마스코트 평양 누님들의 영원한 동생 기자가 되겠다던 준아. 과연 그들에게 내 나이가 어땠어? 어떤 이야기가 더 펼쳐지게 될까요? 드라마 눈이 부시게는 2019년 방영된 JTBC 드라마인데요. 명실상부 국민엄마로 불리는 김혜자가 동명의 극중인물인 김혜자 역으로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시간을 돌리는 시계의 능력을 사용하다 한순간에 할머니가 되어버린다는 신선한 소재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시청률까지 폭발해버렸던 작품이죠. 주요 감정선은 준아와 혜자의 멜로라인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가족 간의 이야기와 친구들 간의 이야기도 풍부하게 보여주며 정말 사람 냄새나는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는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유머러스함과 반전까지 더해지며 그게 오락성 또한 놓치지 않은 만큼 꼭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자리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띵자리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리.